난 모르겠는데? 예뻐서 모르겠는데?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김대리가 개안했잖아요. 그리고 개안하는 와중에 구독자분께서 치킨 한 마리를 그래서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 인사가 늦었네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자신이 살쪘냐고 물어보는 여자 심리. 이거 그거 답정너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답정요. 진짜 답이 정해져 있어. 설사 살이 쪘더라도 대답은 아니야. 예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너뭘 해도 예쁘다 이런 답변을 해주면 돼요. 언제나 예쁘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예쁘다. 이게 막 진짜 눈치 없이 설사 진짜 살이 쪄 보이더라도 그런 거 같아 하는 순간 안녕. 네, 아니오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식이다. 나 어떤 거 같아? 이게 살을 떠나서 나 머리 묶는 게 예뻐, 풀는 게 예뻐. 모든 답은 정해져 있지. 다 예뻐. 머리 같은 경우에는 푸른 것도 이쁘고 묶는 것도 예뻐 이렇게 답해도 되지만 살은 살쪄도 예뻐 살안 쪄도 예뻐 하면 안 돼요. 살쪘다는 거 언급하면 안 돼. 모르겠는데? 아, 근데 문제는 진짜 누가 봐도 5kg 이상 찐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면은 뭐야? 그건 안 되지. 놀리는 거야? 일수 있으니까 그냥 예쁘다? 지금도 예뻐? 나는 상관없어. 아니, 너는 나 항상 지금도 예뻐. 예뻐 이런 뭐야? 지금 살쪘다는 거야? 아, 말 잘해야 돼. 진짜 말 잘해. 꼬투리 잡기 대망이야. 어려운데? 네가 어떤 모습이든 예쁘다. 난 별로 신경 쓰지 아, 않아. 아니야. 난 모르겠는데? 예뻐서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네가 숨만 쉬어도 예쁘다. 귀엽다. 여자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알잖아요. 남이 말안 해줘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건 그냥 이 모습도 예쁘단 말을 듣고, 여전히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예쁘다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싸우고 싶다면 살좀 빼라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거울 안 봐? 만약에 이러면 헤어지고 싶었다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낼름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해야지. 너살좀찐것 같다? 관리 안 하니? 제일 슬프네요. 방금 여자의 적은 여자. 원장님이 보고 갔어요. 배경은 그 스튜디오인데 원장님이 이거 편집하고 어쨌든 여자들이 살이나 나 오늘 옷 어때? 오늘의 컨디션? 오늘의 상태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냥 진짜 막 꼴도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면 예쁘다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꼴도 보기 싫으면 그럴 헤어져. 때 있지 않아요? 오늘 좀 심한데? 이제 내 재미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진짜 아주 대표적인 답정너 여자 질문인데 이런 거 너무 심각하게 고민 말고 이런 말을 하는 상태는 여자가 오늘 뭔가 좀 외모에 자신감이 없거나 뭔가 칭찬을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는 말이라서 그냥 맞장구 쳐주면 될것 같아요. 예쁘다 해주면 돼요. 그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만약에 뭔가 살이 쪄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었다면 남자친구나 썸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헬스장 가서 물어보겠지. 그렇죠. 아니면 여자애들끼리 얘기하지 굳이 남자한테 나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뭐다? 예쁘다. 끝? 네.